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자기인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제 명절이 되어서 지금 청년들이 많이 그 시골이나 또 친척 만나러 갔든지 아니면 산으로 들러 간 것 같습니다. 옆에 예배 드리러 온 그 형제자매들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죠.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이 많은 추석이 됩시다. 말씀으로 풍성한 추석이 됩시다. 네. 그 한가위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또 소원들 이루어주는 아주 복된 한가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송편을 빚을 때 이렇게 반달로 이렇게 빚죠. 반달 모양으로. 근데 중국은 이렇게 동그랗게 빚는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마 추석에 아주 둥근 달을 보면서 자신들의 소원이 앞으로 점점 차오르기를, 미래가 점점 이렇게 하늘의 도움으로 이렇게 차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반달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편을 잘 빚으면 시집을 잘 간다 그러네요. 여러분 송편 잘 빚으세요? 제 아내가 아주 송편을 잘 빚어요.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 이 한가위에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추석 명절에 외국인 노동자들과 많은 유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추석에 따뜻한 사랑을 많이 느끼고 야, 한국에 가니까 한가위가 있는데 정말 그때 많은 사랑을 받았고 정말 행복했노라고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국에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이야기들이 외국에서 나올 정도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학생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 대해서 쭉 하는데 이번에 이제 로마서 일곱 번째 강의가 벌써 되죠.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대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어떤 기쁨이 무엇인가 우리가 쭉 지금 이런 식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기인식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2014년 한 해 동안 내내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자리매김을 어디 따야 되는가? 왜냐하면 사회에서 계속 도전해오고 기독교 안에서의 많은 문제들과 아픔이 있어가지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나를 누구라고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그 남아프리카죠. 거기에 작가이면서 목사였던 그 유명한 앤드류 머레이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의 모든 죄는 그 뿌리가 같다. 그건 마음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아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간에 근본적인 죄 뿌리, 근본적인 죄성은 뭐냐면 마음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아가 그 자리를 차지한 거다.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인식이 자기의 주인이다, 자기가 왕이다, 내 왕국을 세우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펼쳐나가겠다라는 것 자체가 죄의 뿌리라는 거죠. 그래서 자아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도대체 내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 예를 들면 이제 디오게네스. 여러분이 아시죠? 견유학파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리스 철학자 중에. 근데 이 사람은 뭐 기존의 풍습이라든지 도덕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조롱하고 아주 그 혹독한 그런 말들을 이렇게 퍼붓고 굉장히 솔직한 그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루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방문을 받게 되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정말 디오게네스를 존경하는 사람이죠. 헬라 철학을 전 세계 헬라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리려고 했던
사람이죠. 찾아가서 나는 알렉산더 대왕이요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디오기네스가 그냥 쳐다보는 듯 만다하면서 나는 개요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나는 개요. 자기 자신을 개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자기 자신을 개로 표현을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디오기네스가 하는 말이 나는 나한테 잘 해주는 사람, 나한테 정말 친절한 사람에 대해서는 개처럼 꼬리를 흔들고 그 사람에 대해서 반갑게 맞이하지만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그냥 그 관심 없이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저대고 성질을 내는데 나에게 못된 짓을 한 사람은 개처럼 물어뜯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뭐 개하고 뭐가 다르냐? 나는 개요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표현할 것 같아요? 나는 내 자신이 왕국이 있고 내 주관이 뚜렷하고 내가 바로 내 인생에서는 주인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런가 하면 오히려 솔직하게 사실 나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나한테 못되게 하면 난 가만히 안 둔다고 반드시 복수한다고 스스로를 개로 생각하는 거죠. 디오기네스의 말 그대로죠. 여러분은 어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내 인생의 주관이 뚜렷해서 내 기준에 미치지 않으면 따지고 그렇게 혼내거나 또는 나한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 태도가 달라지는 그런 자의식을 갖고 있다면 심각한 상태죠.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의식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로마서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굉장히 사랑받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해도 죄인이어도 원수여도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쁨이 충만하게 돼 있다는 것을 로마서 5장에서 배웠어요. 그럴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굉장히 존귀한 존재라는 특별히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희생할 만큼 나를 사랑한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순간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는 사랑받는 존재일지라도 도대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아인식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6장에서 착각하지 않도록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만 도대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하는 소중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자아인식이 아주 중요한 요소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 이것은 예수와 함께 죽은 옛사람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6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보면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오늘날 내가 어떻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죄의 몸이 멸하고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힌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6장 3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죠. 6장 3절 같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 그 순간이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흉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나 대신 죽으셨으므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인정하는 중요한 의식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현장에 이미 나의 옛사람 죄의 요소는 다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세례이죠. 다니엘 김이라는 그 유명한 분이 있죠. 철인이라는 책을 썼던 그분이 세례 받을 때 이야기를 그 경험으로 써놓은 게 있는데 침례를 받았나 봐요 이분이. 그런데 만국의 대중 목욕탕 같은 큰 데서 했는지 겨울이었는지 뜨거운 물을 받아놓고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침례를 받으려고 목사님 물 속에다 푹 집어넣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 뜨거워 깍 소리를 지르고 나오고 싶은데 이게 다들 보고 있으니까 의식 중에 소리를 지르고 나올 수도 없고 너무 뜨거웠고 막 너무 괴로운 상태에 있는데 목사님께서 그 집어넣어놓고는 막 나오니까 하는 말이 너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내가 이래 뜨거워서 데쳐서 죽겠다. 뛰어서 죽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다는 이야기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우리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물에 잠겨서 죽고 다시 나올 때는 새 사람이 나오는 거죠. 옛 자아가 죽는 그런 의식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는 그 고백이 바로 세례의식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할 때 도대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정말 내 자신의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어떤 그 이미지로 다가오는지 막연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010년에 의라는 그 연극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연극의 내용은 목사님들이 설교 때 많이 인용했던 예화를 연극화한 거죠. 한 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너무너무 착하고 선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정말 훌륭한 인물이에요. 근데 동생은 그냥 못됐고 나쁜 짓 막 골라서 하고 맛성만 피우는 그런 동생이었죠. 물론 이제 저희 집하고는 좀 비슷합니다만 제가 형이고.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갑자기 막 뛰쳐 들어왔는데 몸에 피투성이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밖에는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형, 나 좀 살려줘. 나 어쩌면 좋지.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 형, 나 좀 살려줘.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괜찮아. 아무 염려하지 마. 형이 다 해결해 줄게. 그리고는 형이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그 형이 자기 옷을 벗고 동생한테 빨리 옷을 벗으란 다음에 자기의 흰 옷을 동생한테 입혀주고 그 피 묻은 동생 옷을 딱 입자마자 경찰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돼가지고 끌려가게 되죠. 근데 동생은 그 순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결국은 이제 사형을 당하게 돼, 형이. 죄 없는 형이 동생의 옷을 입고 체포되어서 결국은 사형을 당할 때 동생이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동생이 형이 자기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 착한 형이, 선한 형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다음부터 동생의 삶은 어때요? 옛날처럼 못되게 굴 수 있겠어요? 자기 때문에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은 그 형 때문에 그 형의 못다한 삶을 자기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형의 깨끗한 옷을 입고 형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네. 옛날에 자기의 행습과 악행들은 다 이미 형이 죽을 때 같이 죽은 거예요. 나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형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하고 죽으신 그 순간 나의 행실도 옛사람도 함께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사는 존재가 된 거죠.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보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형님의 새 옷을 입었으면 새 삶을 살아라, 구습을 따른 옛사람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버렸으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시골 길을 이렇게 어쩌다 걷다 보면은 뱀의 허물이 나뭇가지나 바위에나 이렇게 허물이 이렇게 벗겨져서 이렇게 있는 게 보여. 그 뱀이 성장을 위해서 허물을 벗기 위해서 사투를 벌린대잖아. 어쩔 때 막 30, 40분을 사투를 벌리고 어떤 뱀은 기진맥진해서 그 허물을 벗기 위해서 지쳐갖고 못 벗으면 죽는대요. 죽는 뱀이 있을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분명히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옛 성품 못된 자? 그게 보여요? 그걸 벗어놓은 게 보이냐고요.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정말 인정할 수 있는, 나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가능해요. 자아인식이, 내 못된 성품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그 인식이 있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내 자신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는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자아인식이에요. 내 옛사람 못 박혔다. 그게 가능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옛 성품들, 그 기질들, 그게 분명히 죽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살아나면 안 돼요. 그건 죽어야 돼요. 그대로 못 박힌 상태가 보여야 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고백한 말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나는 날마다 뭐요? 죽노라 그랬어요. 그럼 자꾸 옛 자아가 살아나니까 그건 매일매일 십자가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마저도 계속해서 자아인식이 뭐냐면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근데 자꾸만 되살아나는 자아의 이 정욕이나 죄성 때문에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아식은 정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존재, 십자가에 내 옛사람 못 박힌 존재,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꼭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자아식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자아식의 특징은 예수와 함께 사는 존재. 한번 따라서 예수와 함께 사는 존재. 예수와 함께 사는 새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자의식이에요. 이것은 이제 8절, 9절에 나와 있는데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아까 앞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그와 함께 살 줄을, 이것은 이제 미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는 순조에라는, 조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순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조에라는 생명, 이것이 이제 동사화 되어서 이 한 단어가 되는데, 함께 살다, live with,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라는 말이 아니고, 함께 살아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의식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거다라는 거예요. 옛날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의 모든 미래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9절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러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라고 나오죠. 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했을 때 이 살아났다는 말은 에게이로라는 헬라어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살아났다는 게 8절과 여기 9절에 나오지만 이 9절에 있는 헬라어는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에게이로. 이거는 일어나다, 깨어나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다 이런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9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계시니까 지금 그 살아계신 분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살아가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 자아의 인식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래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의식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혼자 지금 결정하고 고민하고 나 혼자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의식과는 너무나 먼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녀라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live with 이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하루하루 순간순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분과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그 자의식.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주님이 계시다는 건 정말 복이에요. 무디 목사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해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의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은 현세, 내세의 후회함이 없는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으로 진행이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렇다는 거죠. 척 스미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카이널 크리스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직장이나 학교나 이웃에게 아주 중요한 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우리 자신을 통해서 기독교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보는 거예요. 도대체 크리스천이 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는 그들은 성경을 모르고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주시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되게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대요. 근데 특히 우리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답니다. 근데 그 말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사랑이 있고 가치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가. 근데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말을 할 때도 예수님 같은 온유함과 사랑과 또 긍정적인 소망의 말들을 하게 돼 있는 거죠. 또 행동을 본대요. 그것도 이제 일반적인 일상 속에서의 행동도 중요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곤란을 겪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그들이 관찰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아주 작은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은혜의 세계를 맛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함께 살아계시는 게 느껴지세요? 여러분의 말한 투나 행동이나 성품을 보고서 와, 예수님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래요? 아니면 여러분을 보고서 뭐 이래 이거? 그 세상 걔네들보다 도덕종이네 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 삶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여기 보면은 생각을 기도처럼, 언행을 뭐요? 말씀처럼, 생활을 예배처럼, 이웃을 주님처럼.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은 어떻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게 돼 있죠. 그리스도인의 자의식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죠. 이럴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붕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에 오션 게이트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10대 9명이 73장의 유리창을 다 깨뜨린 거예요, 돌로. 그런데 이 교회는 너무 아름다운 교회로 문화재로 미국에서 지정이 된 교회였어요. 근데 스테인글라스로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그런 그 정말 국보급의 유리창을 73장이나 깨뜨렸으니 그냥 경찰에 체포되어서 얘네들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 역사가 유구한 아름답고 찬란한 그런 스테인글라스인데. 그런데 재판을 받기 전까지 웰스라는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그 탄원서의 내용은 그런 거였어요. 이 아이들은 10대 어린 아이들입니다. 나이가 아직 어립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아이들로서 이들을 바르게 교육시키고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교회의 책임을 다 못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잘못은 실상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선처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게 부탁을 하고 재판을 하는 동안에도 교인들이 다 몰려가서 기도해 주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좋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결국은 재판에서 이제 이 아이들을 그냥 석방해 주게 됐어요. 한 명도 감옥에 가지 않게 됐어요. 그날부터 갑작스럽게 이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이 9명이 거리에 뛰쳐나와서 거리마다 외치면서 만날 사람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 저희가 그 교회 유리창을 다 깨뜨린 아이들입니다. 근데 웰스 목사님과 그 교우들이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감옥에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와 은혜의 세계가 여러분 보여질 것입니다. 그 교회 정말 멋진 교회입니다. 이렇게 애들이 막 그냥 선전하고 다니요. 만난 사람만 이야기하니 그때부터 이 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성품 그대로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인식이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다. 그렇게 자아를 인식해야 돼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아인식이어야 돼요. 나는 생겨먹은 게 원래 그래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옛사람으로 그 생겨먹은 옛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내 안에 지금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되는 거죠. 뭐 그 유행가 중에 가시나무새인가 그거 있죠.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그거 안 돼요. 그 많은 나를 다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고 그리고 내 안에는 내가 많은 게 아니라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알았죠? 여러분은 저를 보고 예수님이 느껴지세요? 아멘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그렇게 비웃는 여러분은 나를 비웃는 여러분은 어때요? 친구가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느껴져요? 한번 옆사람 한번 봐보세요. 고백해보세요.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군요. 꼭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자아인식은 뭐냐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존재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존재. 10절에서 이제 11절에 있는 내용이 그건데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아인식이 어때야 돼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떤 자극을 주면 반응을 해요? 죽은 자에게는 간지럽혀도 때려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죽은 자에게는 죄의 유혹이 유혹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접근하고 죄의 유혹이 있어도 죄 구덩이 가운데 던져놔도 죽은 자는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뭐요? 죽은 자다. 그런 의미죠. 근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뭐요? 살아있는 자다. 살아있다는 건 뭐요? 반응이 아주 민감하다는 거죠. 거기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 안에 역동적인 관계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자신을 생각해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감각하고 둔감하고 그 감각이 없는 관심이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런 존재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그러한 모델이 뭘까? 오늘 11절 앞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 앞에 모델이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라면 그 모델이 누구냐?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 말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죄 유혹이 오건 자극이 오거든 이 죄를 전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계실 때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데에도 많은 죄의 요소가 있었죠. 제자들이 배신하고 팔아넘기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침을 뱉고 따구를 때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남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너 자신을 못 구원하냐? 너 자신을 구원하라 그래야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면서 너무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세상의 죄의 잔인함과 그렇게 악함에 대해서 마치 시체 같아요. 그들이 그렇게 욕을 하고 조롱하는데도 아무런 악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그들의 죄악됨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아버지하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아버지를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뭐가 없지 그냥 너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내가 너 가만히 두나 보자. 막 그 세속적인 악에 대해서 억울함에 대해서 가만히 안 두잖아요. 그것은 살아있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성질나 죽겠는데 교회가 문제야 막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뭐 모르겠다 그래서 그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 사람들이 제자들이 배신하고 못 들고 군중들이 십자가 못 봐라 그래도 누구 생각하고 있어요? 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와 같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의식의 아주 중요한 모델이에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어떤 생물체건 물질이건 간에 그것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에 민감하게 반응하느냐가 그 정체를 밝히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스브란스 병원의 아주 중요한 그 세균이나 또는 이런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교수님 우리 교회를 다녀요. 청년부 예배 자주 오시죠.
그 박사 과정에 있는 연구진들을 데리고 오시기도 하고. 근데 이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러냐.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는데, 뭐 어떻게 이게 뭐 감기 바이러스인지, 다른 어떤 심각한 질병의 바이러스인지 어떻게 압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특수한 물질에 색이 변한다든지, 열이 올라간다든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걸 아무리 해도 전혀 반응이 없는데, 어떤 특별한 요소에만 반응을 해서 색깔이 바뀌게 되면, 아, 요거는 이거에 반응을 하니까 요 색깔로 바뀌니까 이게 무슨 바이러스다,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전자현미경으로도 안 보이는 게 많대요. 그런데 그 색이 변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딱 떨어뜨렸을 때 색이 싹 바뀌면, 요건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 이 바이러스가 있구나, 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는 어떻게 아냐면, 죄의 유혹을 떨어뜨리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예수님처럼 욕을 하고 때리는데도 죄가 안 나와. 죄의 색깔이 안 나와.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용서 못 한 거에 대해서 막 미안해하고, 그리고 그렇게 상대편에 못된 짓을 했는데도 막 용서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색깔이 이렇게 화사하게 변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열정이 있고 힘이 넘치고 할 말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눌 게 많은 사람들. 그런데 반대로 교회는 다니고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면 졸고 있고, 설교하는 시간에 졸고, 세상 이야기 나오고 누구 안 좋은 이야기, 정치 이야기 나오면 막 거품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고, 음담 패설 이야기하면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그건 나도 애워서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게 어떻게 크리스천이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존재는 죄에 대해서는 그 둔감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인가요? 거기 보면 그 유명한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걸 쉽게 풀어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대해서, 선함에 대해서, 이런 데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선을 행해야 될지, 그에 대해서 아주 자유롭게 선한 반응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똑똑히 잘 알고 있는데, 너희는 신기하게도 악한데 죄에 대해서는 너무 몰라. 아는 게 없어. 미련해. 세상에 대해서는 정말 넘넘나 순방할 정도로 아는 게 없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모든 것에도 너무 똑똑하려고 하지 마세요. 생각해 보세요. 스포츠에서부터 뭐 그냥 무슨 이야기만 나오면 모든 것 다 아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정작 성경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거는 무식하고 할 말을 잃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너희는 하늘 아버지의,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이 어떤 일을 겪으면, 남이 나에게 못된 일을 했는데, 자비로운 반응이 가능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처럼 나도 자비로운 반응이 나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인식이 가능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때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요, 아니면 그 반대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온통 이런 이야기로 가득하죠. 예를 들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근데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게 도대체 얼마나 빚은 증거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예전에 설교를 한번 했죠. 1만 달란트는 20만 년을, 일당을 하루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쓰고 20만 년 동안 모든 월급을 다 저축해서 다 바쳐야만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는 정도로 엄청,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 20만 년을 우리가 살 수도 없거든요. 자자손손이 산다 그래도 20만 년 못 살아요. 그런데 그걸 탕감받으면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자마자 자기의 동관, 친구가 자기한테 100 데나리온 빚졌잖아요. 근데 100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니까 100일 품삯의 빚을 진 거예요. 그럼 갚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갚겠다고 하는데도 잡아서
감옥에 쳐넣어버려요. 그 소식을 듣고 왕이 용서해줬던 왕이 화가 나서 그 사람을 다시 불러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다시 네가 그렇게 대한 대로 나도 너에게 갚겠다 하면서 다시 그가 원하는 삶의 수준대로 다 갚으라고 감옥에 쳐넣어버리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은 왕의 엄청난 용서와 긍휼을 받았는데 이 감각에 대해서는 죽어있고 자기가 왕에게 빚졌었다는 그래서 너무너무나 창피를 당했다는 생각에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만났을 때 만약에 왕이 자기에게 베푼 그 왕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으면 왕에 대해서는 살아있었다면 어때요? 의식이 살아있다면 그 친구에게 야 나도 너 용서할게 내가 사실은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100달러는 아무것도 아니지 너 용서할게 이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왕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살아있다면 왕을 늘 생각하고 있다면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이런 인간 때문에 내가 1만 달러를 빚진 거야 너 안 갚아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돌아온 탕자 비유 누가복음 15장에도 이런 흐름이에요. 예를 들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잖아요.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재산 절반을 떼달라고 그러고는 세상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마음이 죽어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만 살아있는 거죠. 그 죄 짓는 데만 밝은 거죠. 허랑방탕하게 잘 논 거죠. 그걸 다 잃었을 때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되니까 그때서야 잊었던 아버지, 죽었던 아버지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먹을 것이 풍족한 풍군이 많은 거 하면서 돌아가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때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아버지를 의식하며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제 죽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죄에 대해서 죽고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 이 허랑방탕한 세상에 빠져있는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둘째 아들의 경우만. 성경을 보면 오히려 이건 개선의 여지가 있어요. 큰아들이 문제, 큰아들. 큰아들이요.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뭐 잔치 소리가 나고 송아지 고기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하인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냐 했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화가 나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 집에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소식을 하인에게 듣고는 집 밖으로 나가서 맞이해줘. 애야 너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에 대해서 죽었던 사람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집에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이 세상에 죽고 이제는 진짜 살아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가족이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큰아들이 뭐라 하냐면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평생을 봉사했는데 나를 위해서 염소새끼 하나 잡지 않더니 내 재산을 다 이 창기와 함께 탕진한 저놈이 돌아오매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응?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하면서 아버지에게 혹독한 비난을 퍼부어요. 그리고 집에 안 들어가요. 집에 안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큰아들 마음에 아버지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지금 아버지에는 관심이 없고 아버지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동생이 살아서 돌아온 것에 기뻐하는 아버지 마음에 전혀 관심이 없고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재산에만. 그 동생이 탕진한 재산 그리고 동생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증오심과 미움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 집에 그동안 있어놓고도 자기 의와 자기 열심이 있었지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이미 죽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중심에 자기 왕국을 쌓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만 생각하잖아요. 누가 나쁜 일을 하냐고. 근데 용서하지 않냐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서 죽은 마음인 것을 왜 모르냐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자아인식이라는 건 뭐냐면 정말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성품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정죄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긍휼이 없고 이런 것은 세속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살아있다면 니네도 아버지처럼 온전한 자인데 그 온전함이 뭐냐?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에 나온 온전함은 원수에게까지 비와 햇빛을 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심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 바래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과 성품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품대로 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 거예요? 여러분의 길을 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갈 거예요? 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인가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내 나라가 사라지고 없어져야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왕나릇하는데 아까 앤드류 머리 말처럼 죄 뿌리가 내가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있는 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말은 해놓고 실제로 내 성질대로 내 기준대로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나라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이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그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인생, 이런 자아인식이 있어야 돼요. 도대체 이런 자아인식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 예를 들어서 그 최하진 선교사님의 내 인생을 주님께 걸라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묻는 아주 중요한 질문. Who are you? 도대체 넌 누구냐? 당신 누구십니까? 라는 그 중요한 질문을 받았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최하진 그 박사님은 원래 뭐 공학 박사로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고 노벨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평생에 그걸 추구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모든 걸 내려놓고 중국에 선교사로 가게 되죠. 명절날 제자들에게 기숙사를 찾아가서 그 아이들에게 같은 음식을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 중에서 휴앙밍밍이라는 사람이 그때를 추억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교수님이 따뜻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놀라웠지만 기독교에 대한 반감은 금방 사라지지 않았어요. 제가 배운 종교란 객관 사물에 대한 왜곡된 반응이고 정신적 마취제이며 지식계급이 자기들의 통치수단으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교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처음 봤을 때 소름끼치게 무서운 감이 들었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너무 순진하다고 마음속으로 나무라기도 했지요. 이렇게 완전히 마음이 닫혀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닫혀진 중국 공산주의 사상을 완전히 물든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지성으로 섬겨요. 특히 이제 방학이 되면은 15명이나 되는 제자를 자기
그 초라한 아파트에서 같이 생활을 공동 생활하면서 영어를 무료로 가르쳐주고 음식을 만들어주고 빨래까지 사모님이 다 해줘요. 그렇게 몇 개월을 지냈는데 어느 날 그 교무실로 한 학생이 찾아왔어요. 류바이진이라는 학생이에요. 근데 갑자기 대뜸 물어봅니다. 도대체 교수님 누구십니까? Who are you?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무슨 말 하냐? 내가 너 선생이고, 은혜, 내 딸 7살 은혜의 아빠 아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곳에 오셔서 왜 이렇게 잘해주는지 묻는 겁니다. 야, 이 녀석 참, 어떻게 그렇게 매일 기뻐할 수 있습니까? 불편할 것도 많을 텐데, 우리를 먹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놀아주시고, 심지어 사모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 빵 굽고, 반찬 만들어 옷까지 입혀주시고, 옷까지 빨아주시는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15명에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개월 동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목적이 뭡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그냥 우리는 너무 기뻐서 그럴 뿐이야. 금전적인 행복을 찾아 사는 게 재미없더라. 그런데 가치를 찾아 사니까 행복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돈 싫어하고 출세 싫어하고 명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수님은 내게 없는 그 뭔가가 있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시는 겁니까? 하고 간절히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복음을 전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익은 감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창조부터서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까지 사랑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치르며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단다. 나는 예수님처럼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이 예수님의 사랑을 너가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전하고 싶어서 사실은 그렇게 너희들을 섬긴 건 한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류바이잔이 너무너무나 충격을 받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정말로.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을 접수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거죠. 나의 주님으로 접수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처음 교수님을 만날 때 간첩으로 밀파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려고 잘해줘갖고 이제 우리를 간첩으로 매수하려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 그게 있었다는 걸 오늘이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나에게는 없는 뭔가가 이 사람에게는 있구나라는 그런 놀라운 감흥이 있는 사람입니까? Who are you? 라는 말에 이 사람은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한마디로 자기는 대답할 수 있대요. I a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내 옛사람은 죽었고 세상적인 영광, 노벨평화상, 돈 많이 버는 것 다 의미가 없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새롭게 각오하기를 바랍니다. 옛사람 십자가에 깨끗하게 못 박아버리세요. 쓸데없는 욕심들, 정욕들, 죄들 다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새롭게 느끼게 된 놀라운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실현되도록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죄악에 빠진 옛 성품에 속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내 옛자아가 나를 지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미련하고 죽고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승리하는 남은 삶, 그리스도인의 자아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명절에 만나는 친척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처음 받은 이 말씀, 귀한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아식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를 지배하노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자아인식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